제가 그 포르투기스 포르투갈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마카오는 과거 그 포르투갈의 영이었죠.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고 그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지배하는데, 그래서 그 포르투갈의 그 문화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요. 오늘 유명한 마카오 친구가 포르투갈 해변 근처에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해변 쪽에 있는 곳인데, 네, 짠네토가 와서 소개한 것보다 오래된 곳이에요. 더 유명하고, 근데 가격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실 때 포르투갈 음식을 하고 싶으면 참가하시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식초고요. 비네가리라고 하고, 오른쪽 올리브 기름인데, 이렇게 해서 네, 튀겨 먹는데요. 빵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비네가리랑 식초랑 올리브유랑 해서 빵에 튀겨 먹어봤는데요. 맛이 좀 스페셜하네요. 네. 네, 버터를 해서 먹어도 되는데, 올리브 for one. 어드버타이즈로 있다고 하고요. 네.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뭐 이거 소티시피시로 한 포르투갈 밥이라는데요. 약간 짠 우리나라 뭐 짠 간 고등어처럼 뭐 그런가 봐요. 네. 마카얌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유명한 비빔밥 같아요. 사장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네. 보통 포르투스 가게는 항상 그 주인이 있대요. 친구가 하는 말인데. 어제 그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그냥 일반 그 중국 양조 차오판 있잖아요. 네. 계란 넣고 거기다 야채도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약간 살짝 짠데, 그냥 무난하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 음식으로는 그냥 시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빅그립스 소갈비뼈 음식입니다. 네. 포르투갈은 뭐지, 소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음식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사딘. What's your name? Is it? 사딘. 물고기가 사딘이라는데요. 네. 이제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르투갈 음식은 마카오는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 요거 주 메뉴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개 시켰고, 정말 맛있게 먹은 건 아까 그 소고기 갈비랑 물고기는 보니까 꽁치였어요. 네. 소고기 갈비가 좋았는데 물어보니까 브라질에서 가져온 소고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가 분위기가 좋은데 택시로 와야 되고요. 또한 더울 때보다는 제가 보기엔 11월부터 안 더운 4월까지 오시면 밖에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는 더워서 밖에서 못 먹고요. 어찌됐건 그 포르투갈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이 식당을 미라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추천합니다. 밖이에요. 예, 여기 안쪽에 있었고 제가 밖으로 나와봤는데, 예, 오늘 날씨가 더워서 좀 습해서 저녁에 늦게 오면 시원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콜로 안에 북쪽에 있는 곳에 있는 약간 변두리 지역에 있는, 예, 포르투갈 식당입니다. 예, 아까 주인을 봤는데 조용하고 분위기가 있어서 많은 마카 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차 안으로 들어오면 차가 파킹하는 곳이고요. 저쪽에 가게가 있고요. 편안하게 조용히 식사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맑네요. 그리고 보시면 저쪽이 맞지? 저기 검은
검은 모래사장이라고 보시고요. 일로 쭉 걸어가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전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고급지게 점심을 드시고 싶으면 저녁이나 여기서 포르투갈 음식을 정통 오시면 드시고 싶으면 여기 오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 그 핵사 검은 블랙비치라고 합니다. 도착하게 되고요. 버리어뷰 호텔이 있어요. 오래된 호텔. 그냥 조용히 뭐 되게 룩셔리하게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조용히 보내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사 호텔입니다. 여기로 이제 버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영하고 있는데 수영하고 있어요. 무산수 햇빛이 강하니까 무산수고 수영하고 있어요. 저 식사를 하고 이렇게 바다도 거닐 수 있는 좋은 곳이고, 역시 변두리라서 바람이 시원하고 그래도 덜 덥네요. 지금 6월 말인데 이제 거의 7월, 6월 오늘 29일이에요. 괜찮네요 날씨가.